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그려? 난 지우개 자국 다 남던데. 응? 자국이 남는다고? 아니 뭐야? 이 벽돌은? 크기도 크고 싸길래 샀어. 왜? 이런 지우개는 너무 크고 부드럽게 안 지워져. 크기가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. 뭐? 그럼 어떤 걸 써야 해? 화방에 가면 괜찮은 지우개들 많은데. 아! 얘들아! 우리 내일 토요일인데 다 같이 화방 안 갈래? 그림 도구 보러 가자. 그러고 보니 나도 살 거 있는데 다 같이 가면 되겠다. 아! 그리고 이번에 어서오세요 우리 동아리에 애니 영화 개봉했대. 아 맞아 맞아! 나 그거 꼭 보고 싶었어. 우리 그럼 그것도 보자. 어 뭔진 모르겠지만 그래. 응 가자. 어? 야 너 또 왜 죽어있어? 아 왔어? 너 혹시 톡 못 봤어? 희주랑 카니 못 온대. 아 진짜? 그럼 우리끼리 가면 되지. 뭘 기죽어 있냐? 아 그건 그래. 가자. 화방 여기서 가까워. 여기 내가 자주 오는 화방이야. 와 생각보다 엄청 많네. 나 화방 처음 와봐. 지우개는 이쪽에 있어. 오 이 지우개 괜찮은데? 그건 도장용 지우개야. 그거보다 이걸 추천할게. 크기도 괜찮고 이거 잘 지워져. 어 그래 그럼. 나도 연습장 다 써가는데 온 김에 하나 사가야겠다. 연습장도 여기서 사? 응 종류가 꽤 많아. 보러 갈래? 이거랑 이거랑 차이가 있나? 응 난 미끄러운 종이보다는 조금 거친 느낌이 좋더라. 그럼 나도 같은 걸로. 어? 오 뭐야 이거? 그건 만화 그릴 때 쓰는 펜이야. 오 이런 걸로 투피스 같은 거 그리는 건가? 완전 멋진데? 아니다 이 담비를 밀어봐. 내가 왜 널 믿어야 해? 오, 오. 정체리를 개발인 이상 어쩔 수 없군. 내 머리 위에서 뭐 하는 거야? 이 쪽지미가? 우와. 있지 영화에서 요글이랑 옥수 엄청 귀엽지 않았어? 어 맞아 얘네 되게 재밌게 놀더라. 완전 개그만 한 줄. 엄청 재밌게 봤네. 결국 마지막에는 동아리가 잘 돼서 다행이야. 어 맞아 맞아. 아 그리고 영화 보면 이런 거 주는 거 처음 알았어. 신기하다. 아 담비 키링 맞아. 애니메이션 영화가 개봉하면 추천 주는 거 너무 좋아. 완전 귀여워. 가방에 달고 다녀야지. 가방에 달고 다니다 잃어버린다? 아닌데 절대 안 잃어버릴 거라고. 그럼 학교에서 보자 강준. 어 잘 가라. 집에서 그림이나 그려야겠다. 화방에는 정말 다양한 그림 도구들이 있다 보니까 한번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쇼핑하게 되는 것 같아. 우리 친구들은 화방에 가면 보통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사? 혹은 사고 싶은 걸 말해줘도 좋을 것 같아. 나는 펜이랑 연습장? 오늘 하루도 정말 즐거운 하루였어. 그럼 친구들 우리 다음 화에서 만나. 안녕.